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479페이지 2번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주간 요양 보호시설 유치원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적용되지 않죠? 주거용도 적용되지 않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요.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대항력 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특례가 있습니다. 임시 특례 2020년 9월 달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월간 차임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금리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2022년 1월 4일 날 개정된 게 1월 4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그 다음에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죠. 그 일정 금액이 뭐냐면 우리 교재 479페이지 맨 밑에 서울은 9억,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하고 부산은 6억 9천, 480페이지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세파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의 경우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환산보증금을 일정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미등기 전세도 적용이 되고요. 양가로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 기간이 1년입니다. 주택은 2년이었고 앞에서 농지는 3년이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었는데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사이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번 3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택은 2기였죠.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주택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다른 점이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 계약갱신요구권의 최장기간인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상가라면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다면 계약갱신 요구 못합니다. 6년에다가 또 6년을 더 더해버리면 10년을 초과하게 되죠. 5년 계약했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4년 했으면 한 번 연장해서 8년까지만 가능하고 또 한 번 더 연장해버리면 12년이 되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민법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세입자한테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대항력인데 주택은 대항력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되는데 상가는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가 있는데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최우선 면제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죠.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483페이지 맨 밑에 그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이걸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죠.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보증금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도 포함합니다. 부산을 포함해서 환산보증금이 6억 9천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그 적용받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부산은 6억 9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광역시에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는데요. 광역시의 경우 5억 4천, 6구는 54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800만 원 환산보증금 이하인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입니다. 예,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고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도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84페이지 상가임대차위원회입니다. 상가임대차위원회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2번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였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 양가로 2번 임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86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죠? 다만 주택하고 똑같은데 조정사항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미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는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와 다릅니다. 487페이지 양가로 1번 임대차 관계 자료 열람 요청권입니다. 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개업공개사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했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입니다. 차임 동그라미 1번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의 그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규정이 없어도 경제사정의 변동이니까 가능한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명시했습니다. 자, 증액 청구는 이번에 100분 5, 즉 5%밖에 못 올립니다. 주택의 경우 20분의 1이라고 했죠? 20분의 1이나 100분 5나 다 5%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증액하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배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둘 중에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대차. 전대차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게 전대차 계약이죠. 1번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감청구권, 3개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만약에 1년간 1년 계약을 체결했으면 1년, 2년, 3년, 4년, 5년간 장사하다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488, 89에 있는 주택하고 상가 비교,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꼭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 권리금, 상가 권리금 보호입니다. 방가로 2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1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작에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네요. 차임 연체 등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4번,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밑줄 치세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1년 6개월, 이 1년 6개월은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상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주가 세입자 내보내고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그냥 개인 사무소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0페이지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런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되고요.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도 역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합니다. 3년입니다. 3년.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맨 밑에 4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연체 차임이 3기의 차임에게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491페이지 임시특례 규정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입 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8개월간 연체해도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 임시특례 규정에 따른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월세를 못 내게 된다면 계약 해지는 안 당하지만 나중에 연체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92페이지 경매, 공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